안녕하세요. 금융연금센터장 김경록입니다. 요즘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다시 더 안 오른다든지 조금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주택가격이 다시 회복할까요? 금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순환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향후 주택시장을 보려면은 좀 더 추세적인 요인을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추세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이제 가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구 수가 많아지면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가구 수가 줄어들면은 주택 수요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가구 수를 보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가구 수의 총합, 총 가구 수가 얼마인가 뿐만 아니라 가구 수의 구성비 혹은 구성 내역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40대, 50대 한창 주택을 많이 수요하는 소득이 많은 계층 그 가구주가 증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뜯어봐야 우리가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가구수는 앞으로도 여전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가구수는 거의 모두가 60대 이상 가구라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주택시장 뭐 20년, 30년 후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주택시장은 늙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팩트를 위해서 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에 보면은 1980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수와 그리고 가구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는 이제 통계청의 예상치입니다. 이에 따르면은 가구수는 지난 40년 동안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1270만 가구가 40년 동안 증가했습니다. 가구수 증가는 거의 인구수에 맞먹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한 만큼 가구의 숫자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20년만을 한번 떼놓고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 이렇게 되겠죠.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인구수가 478만 명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642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은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인구수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가구수 증가가 있는 아주 그냥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한 20년 정도는 지속되는데요. 그런데 향후 20년 전망을 보면은 조금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40년까지죠. 인구는 93만 명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가구수 추계 전망에 따르면은 오히려 가구수는 313만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사회 구조의 변화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수 증가 추세는 2039년 그때 갔어야 정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주택 수요가 여전히 많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가구수 증가입니다. 그런데 2040년을 넘어가면은 가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줄어들 때 이렇게 천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뚝 떨어지듯이 급하게 줄어듭니다. 2050년까지 불과 10년 동안의 가구수가 100만 가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에 313만 가구가 이제 증가할 것인데요. 그 20년 지나고 10년 동안은 가구수가 마이너스 100만 가구란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팩트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표에서, 이 팩트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20년 동안 인구는 93만 명 감소하는데 가구수는 313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인구수 증감하고 가구수 증감이 무려 400만 가구가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 인구수가 증가하고 가구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향후 20년의 전망에 따르면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동안 가구수 증가는 우리가 인구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측에
신뢰성, 그게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구 변화는 안정적이고 예측하기 쉬운데 사회구조 변화는 예측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313만 가구가 20년 동안 증가한다는 이 전망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한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전망치가 훨씬 불확실하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50대 이하 가구 수는 모두 감소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요. 대신 그러면 어디 가구 수가 증가하느냐? 60대 이상 가구만 크게 증가합니다. 313만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랬는데요. 향후 20년 동안요. 이 중에 60대 이상 가구가 무려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50대부터 그 이하 가구는 거의 260만 가구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럼 50대 이하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계층을 한번 끄집어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에 이제 그 핵심층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대략 40대, 50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 50대 가구 수는 275만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과거 20년 동안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은 오히려 이 가구 수가 142만 가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플러스 모멘텀에서 마이너스 모멘텀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총 가구 수는 증가한다고 그러지만은 4, 50대 가구 수는 오히려 130만 가구 이상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구매력이 있는 연령층이 과거 20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나서 좀 있으면 주택을 수요한다. 그리고 자녀가 한, 둘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주택을 확장해서 수요한다. 이렇게 보면 대략 35세에서 54세 정도의 이제 가구주의 연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이제 내놨는데요. 2015년에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앞으로도 감소세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주택시장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안 주죠. 이런 영향들이 조금 누적되면서 주택시장은 어느 순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정점 이후에 35세에서 54세 가구주의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2040년까지는 가구수가 증가한다고 이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구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감소하는 가구수가 거의 10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최초로 가구수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이제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40대 가구, 우리가 이제 핵심 연령층이라고 볼 수 있죠. 40대 가구가 100만 가구 이상 이렇게 또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구 수는 우리가 주택 수요의 비우호적인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년 동안은 이게 아주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서로 상반된 시그널을 보이는데요. 총 가구 수는 증가하는데 핵심적인 주택 수요 계층의 가구 수는 감소하고 고령자 가구 수만 증가하고 그 20년도 지나서 2040년부터는 이제 모든 가구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향후 20년간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 예측된 가구 수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사회 구조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가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측지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0대 이상 고령 가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요. 30대에서 50대 구매력 있는 가구 수는 그 반대로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합을 내는 통계의 착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성을 이렇게 쭉 뜯어봤어요. 핵심적인 주택 수요 계층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 이후에는 가구 수가 최초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요를 장기적으로 받쳐줄 만한 가구 수의
우호적인 요인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2040년 이후 또다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하면요, 향후 20년 동안의 가구 수의 젊은 가구 수의 감소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지만요, 2040년 이후에는 더 가구 수가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받쳐줄 만한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은 이번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될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도 할 거고 미국도 뭐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미국의 이제 정책 금리를 거의 4.5% 정도의 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뭐 그런 금리 요인 때문에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당분간 떨어지고 또 당장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요, 주택이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를 따라서 가격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금리적 충격이 가시고 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주택 수요에 대한 것,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회복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본 것이고, 우리가 추세적인 요인으로 보았을 때는 그 낙관할 요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이클적인 요인으로 주택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 압력이 생기더라도 추세적인 요인이 이 부분을 이제 짓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전체 주택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주택시장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주택시장은 늙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게 늙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